역시 김학수 어학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올바른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제대로 공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대로 배우면 반드시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일중학교 3학년, 또 서일중학교 3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중요 분사 구문에 대한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개수 문제라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개수 문제. 올바른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또는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에 해당하는 문장인데요. 보시면 3개, 4개, 6개가 나와 있고 이 중에서 올바른 것의 개수는 몇 개인지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각각이 한 문제예요. 각각의 문법성 판단을 6번을 해주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개수 문제를 틀리게 되면 점수가 많이 하락하는 문제가 되죠.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문법의 기본이 바로 하나의 문장을 두고 그 문장이 올바른가 틀린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시면요. 글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당황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문제를 보시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공부를 애들이 열심히 하는데 틀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보면 지금 해석은 완벽하게 했어요. 해석은 됐습니다. 해석은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글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당황했다, 의아했다 이런 해석이 나왔고 보통은 해석이 되고 그러면 이해가 된 거로 아시고 우리 애는 영어를 잘해요, 또 저는 영어를 잘해요 이렇게 아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문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이 문장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해석을 해봤을 때는 이 문장은 분명히 올바른 문장으로 나오고 이해도 다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because는 접속사인데 접속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는 안 나오고서 뭐가 나왔죠? 분사 형태가 나왔고 또 분사를 부정하는 형태가 바로 나와 있는 것이죠. 접속사 편에서 이 문장을 본다면 이 문장은 분명히 잘못된 문장입니다. 모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because가 빠지면 올바른 문장이 되는 겁니다. not knowing him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because가 있으면 틀리냐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접속사 편에서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접속사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틀린 걸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가 필요에 따라서 문맥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 접속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헷갈려서 학생들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는 생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은 not knowing him도 맞는 문장이고 because not knowing him도 맞는 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근데 이 문장부터 바로 학생들이 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접속사 뒤에 ing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틀려버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나 마나 무조건 다 틀리게 되죠. 이 문제는 쉽죠. 태어나다 할 때 be born이라는 수동태 형태를 쓰죠. 수동태를 쓰기 때문에 being born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being born then 그는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being born이 아니고 having been born이에요.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으로 고치시오라고 했더라면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단순하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been은 틀린 겁니다. being이나 having been은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 문장도 보시면 어제 날씨가 좋았다, 우리는 소풍 갔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어제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as it was fine yesterda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접속사 죽고 주어가 다르죠. 그럼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t을 살려주시고 시제가 같기 때문에 was가 being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분사 구문의 분사 구문 이 문장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맞고 지금 한 개 틀린 거죠. 나머지 문장 보겠습니다. 이 문장도 또다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의미적 중의법. 중의법이라는 게 뭐냐면 해석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겁니다. 한 가지 해석이 아닌 두 가지, 세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형태가 되고 이 하나, 둘,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문맥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문맥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이 중에 어느 하나만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은 문맥이 없이 하나씩 문장을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이냐, 해석이냐, 아니면 공식이냐, 아니면 많이 활용해서 잘 말하고 잘 쓰는 게 중요하냐,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이것들이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이죠. 문법적으로 영어를 바라볼 거냐, 해석을 잘하는 영어가 올바른 것이냐, 아니면 문법적 공식을 잘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외국인 만나서 잘 말하고 잘 소통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영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관점이 다 합쳐졌을 때 올바른 영어인 것이지, 말을 하는데 말이 좀 이상하면 그렇죠, 장애인 취급을 받겠죠. 마찬가지라 공식이라는 것도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문법에 따라서 공식은 다양하게 바꾸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공식을 써야 되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 단어와 독해와 문법과 해석, 이해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우러져야지 올바른 영어 학습법이고 또 올바른 영어가 되고 또 수준 높은 영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문장을 들어가 보시면 먼 마을, 외딴 마을에 사는 거죠. 그 남자는 few friends니까, a few friends면 친구가 몇몇 있는 건데 few friends니까 친구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외딴 마을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외딴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석한 친구는 이 문장을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제가 같은 거죠. 외딴 마을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남자는 친구가 거의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완료분사이기 때문에 완료분사는 한 시제가 앞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먼 마을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외딴 마을에 과거부터 쭉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걔는 친구가 없다, 거의 없다, 왕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둘 다 해석이 지금 맞는 겁니다. 이 해석도 맞고 이 해석도 맞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이 문장은 충분히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맞고 이렇게 해석하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은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맞는 문장인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틀려야지만 이 문장이 틀리는 게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석을 리빙으로 하면 외딴 마을에 살고 있어서 친구가 거의 없다고, 완료분사구문을 쓰면 외딴 마을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친구가 거의 없다,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도 이렇게 해석상 중의법을 쓰고, 일반적으로는 여기 리빙이라는 형태를 많이 써요. 그런데 어렵게 하고 틀리게 하려고 having lived로 만든 거예요. 이 문제를 간단하게 보면서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아, 배운 거 그대로 나왔죠. 단순분사, 완료분사구문을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가르치면 그 관점에서는 적중한 거죠, 정확히. 그런데 이 문제의 어려운 것은 바로 뭐죠? 단순분사냐 완료분사냐의 단순한 걸 물어본 게 아니고 문맥에서, 이 문장에서 단순분사로 해야지 맞는 거냐, 완료분사로 해야지 맞는 거냐의 해석의 정밀함을 추가해서 출제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오답률이 많았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영어 실력이고, 어려운 걸 맞추려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단순하게 포인트만 두고서 그러면 100% 출제되죠. 영어 시험에서는 영어가 출제된다. 그러면 이거 100% 적중한 거죠. 맞아요? 이번에 분사가 시험법이었는데 당연히 분사가 3개 출제됐다. 그러니까 내가 3개 적중시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당연하죠. 분사구문하고 투부정사, 관계대명사가 출제 범위였는데 거기에서 내가 말한 대로 나왔지. 당연히 나왔죠. 중요한 건 그걸 정확하게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과 학습 능력을 배양시켜 주었냐 아니냐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도 보겠습니다. 쉬운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책은 초보자에게 좋다, 이렇게 나온 문장입니다. 다시 보시면 쉬운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새 책은 좋다, 초보자에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제가 현재란 말이에요. 쉬운 영어로 쓰여져, 요게 이제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쉬운 영어로 쓰여져, 일단 뒤에 뺄게요. 쓰여진 거하고 지금 그 책은 초보자에게 좋다, 요건 현재죠. 초보자에게 좋다는 현재입니다. 근데 쉬운 영어로 쓰여진 것은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그죠, 과거에 쓰여졌겠죠. 근데 여기서 또다시 해석을 좀 깊게 들어가 보시면 쉬운 영어로 쓰여진 거냐 쓰여져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쓰여진 건 과거인데 쓰여져 있는 건 현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은 as it
is written in plain Englis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쉬운 영어로 그것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새 책은 초보자에게 좋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분사구문 적용하시면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하고 is도 시제가 같으니까 being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being이 생략된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aving been으로 한 시제 앞선 걸로 쓰여졌기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된다 할지라도 having been은 생략되죠. 그러니까 written으로 나왔어요. 답 찾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being이냐 having been이냐를 판단하는 훈련이 돼야지만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답만 찾으시면 안 돼요. 자, 이 문제도 좀 성급한 애들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요. 밤이 왔다 빠르게. 우리는 내려왔다 그 산에서 서둘러서. 그러니까 밤이 왔다 빠르게 그리고 부드럽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end가 없다는 거죠. 밤이 왔다 그리고 우리는 산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밤이 빠르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다 as를 써주고 as night came on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 다시 분사구문 만들어야 되겠죠. as 없애고 독립분사구문 night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coming on quickly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coming on quickly 이렇게. 그럼 분사구문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뭐냐. 문장과 문장이 만났는데 접속사가 없다. 그래서 잘못된 문장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접속사를 써주거나 아니면 분사구문을 바꿔놓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네 개의 문장이 맞고 두 개의 문장이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접속사가 없는 마지막이 틀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eing born인데 having been born 정확히 말하면 having been born인데 been born으로 된 두 개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분사구문의 중요한 건 다 집었습니다. 아,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포인트하고 독립분사구문을 써야 되는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완료분사가 맞냐 의미적으로 문장에서 이걸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쓰여진 거 한 시제가 앞선 것 같은데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포함해서 한 시제 앞선 것 같은데 앞선 거냐 시제가 같은 거냐 판단해라. 또 문장과 문장이 만났을 때 접속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당연히 필요하죠. 이런 전반적인 영어의 포인트를 이 한 문장에서 다 구현을 해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런 수준의 문제는 중2, 중3부터 나와서 고등학교 또 대학교 공무원 시험 기타 모든 영어에 해당하는 근본에 해당하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이 한 문제만 제대로 배운 것만으로도 뭐다? 분사구문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한 문제를 통해서 분사구문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출제자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만 에러가 있어도 이 문제는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